어르신들의 지혜를 따라가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열심히 배웠더니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오, 세 마리 이번에 예, 한 차에 세 마리입니다. 예. 앉으신다 하시는데요 지금 예. 우리 사부장님. 와, 대박.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잡다 보니까 금세 그물안이 가득 찼는데요. 잡고 갑시다. 아니 이게 좀 작은 듯한데요? 아니요 먹을 만큼 잡았던 게. 다음에 잡아서 또 먹어야 되니까 가서 이게 어죽 끓여서 먹읍시다. 살려면 살고 예, 예, 그렇죠? 예. 어죽으로 갈려면 가고 예, 예, 예. 갑시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 이게 미끄러워 미끄러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지혜겠죠. 사실 앞선 마을은요 복숭아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어죽인데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향토 요리라 그런지 유독 사무장님은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저는 할 줄 몰라요. 아직 못 배웠어요? 네. 저는 먹을 줄만 알아요. 그럴 줄은 몰라요. 먹을 줄만 알고 줄은 모른다. 거릴 줄은 모른대요. 네, 그러니까 거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주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거리는 방법 좀 배우세요. 네, 그래요. 아, 네. 네. 오늘 저와 함께 마을에 대해 더 꼼꼼히 챙기는 만큼 어죽 만드는 방법도 꼼꼼히 다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생선을 먹기 좋게 손질하고 쌀을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뭐든 열심히 하려는 사무장의 열정이 예쁜지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익으는 거예요. 야, 기술자네. 자 그렇게 함께 손을 보태서 마을 대표 음식인 어죽이 완성됐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번. 아, 이렇게 끝내시 저 따뜻한 어죽 한 그릇이면 기가 막히죠. 지금 도망가는 거죠. 죽이죠. 안 넣는데 네, 죽이죠. 저. 그럼요. 비린내 다 잡았단 말이죠. 네. 그 비결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집에서 담은 고추장. 진짜 맛있네. 저희 식구입니다. 아, 예? 또, 아니요, 또 음식 잘하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식구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맑은 금강이 선물해주는 싱싱한 재료 그리고 따뜻한 주민들의 정으로 함께 만든 어죽 한 그릇. 이 한 그릇 속에서 사무장의 마을을 향한 애정과 또 그 애정을 받아주는 주민들의 사랑 또한 느껴졌는데요. 회장님. 예, 예, 예. 우리 저 김조희 사무장님 일 잘하시던가요? 처음 저 조언을 구한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제가 저 조희 사무장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오히려 조희 사무장님의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제가 우선 전달을 전수 다른 데다 해줘야겠어. 아,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29점. 아, 박수 박수 박수.